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다시 촬영 환경 및 작업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중인데요. 요거 시리즈에 걸쳐서 제가 뭐 사용 중인 거, 구매한 거, 또뭐 협찬받은 거, 이런 것들을 다좀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바로 작업 공간, 그리고 이런 스튜디오의 핵심인 데스크, 책상입니다. 요 제품은 제닉스 아레나 X 데스크 1600 레드 에디션인데요. 제닉스란 브랜드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게이밍 관련 의자나 데스크 이런 제품들로 유명한데, 제가 감사하게도 미국 나가 있는 동안에 메일로 뭐 제품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한국 돌아오자마자 냉큼 받아왔습니다. 일단 완성된 데스크 셋업부터 좀 볼게요. 디자인 자체도 평범한 일자 형태의 책상이 아니라 다양한 곡선과 각도가 들어간 책상입니다. 일단 다리부터 보시면 더블 Z라는 형태의 다리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일반적인 다리는 이제 흔들림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더블 Z가 확실히 흔들림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자꾸 흔들어도 제가 느끼던 그런 일반적인 책상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고요. 이게 좋은 점은 뭐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 같은 것도 이제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최소화돼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넓적한 상판이 아니라 이제 케이블을 뺄수 있는 케이블 패스가 뒤편에, 그리고 정면에는 얼거 커브로 이 뱃살과의 호환성을 높여주는 이 커브 곡선 형태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꽤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않지만 이 분체 도장이라 해서 훨씬 내구성이 좋은 코팅으로 이런 스틸 프레임을 마감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이 LLPM 코팅 소재 상판입니다. 쉽게 닦이고 또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에 이 LPM 코팅이 정말 좋더라고요. 참고로 아레나 X 제로 데스크 같은 경우는 1600x800 요 사이즈 옵션이랑 1200x800 조금 더 작은 옵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도 이제 옵션으로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뭐 컵홀더, 헤드셋 거치대, 그리고 하단 네트망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하단 네트망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묵직한 걸 넣어도 쉽게 늘어나지 않아서 마치 유연한 서랍? 물리적인 그런 서랍이 아니라 좀 플렉서블한 서랍의 형태를 맞춰서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뭐 외장 하드라든지 충전기라든지 당장은 안 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여기 네트망에 넣어서 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멀티 트레이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한 데스크 셋업이 가능했습니다. 조립했던 상황을 이제 타임랩스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혹시 몰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단순한 주기에 조립이 가능했었어요. 프레임 자체에 필요한 부분에 이미 나사가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냥 풀어가지고 설명서 순서대로 딱딱 결합하면 되는 구조라 마무리 조립할 때 조금 신경 쓰이는 것 외에는 정말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용한 지한달 정도가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아무래도 협찬받은 제품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달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영상 만드는 걸 조금 딜레이를 했는데 정말 책상으로서의 기능은 지적할 게 없는 게 단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다만 뭔가 화이트 톤, 베이지 톤 이렇게 깔끔한 책상 원하시는 뭐또 카본 나 싫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책상보다는 다른 거를 찾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굳이 나는 뭐 상관없고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도 되고 뭐 튼튼한 거 이런 거 찾으신다면 이 아레나 데스크가 상당히 괜찮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이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